지금이 종전선언을 할 때입니까, 여러분? 미친놈이다, 미친놈!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, 이게 도대체? 남파간첩이다, 남파간첩! 남파간첩! 이 사람들의 이 국가 안보관을 보십시오.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. 지금 휴전선 경계로에서 남북의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발의 미사일과 방사포, 장사정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이 종전선언을 할 때입니까, 여러분? 미친놈이다, 미친놈! 남북이 지금 자유롭게 교류합니까? 경제교류, 사람교류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. 그게 다 원활하게 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? 유엔사 해체하고 후방기지 빼고 북에서 오판해도 자동개입 국제사회가 할 수 없도록 북한이 원해주는 거, 원하는 거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도대체 군 통수권자가 되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또 그 사람들을 미는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, 이게 도대체? 남파간첩입니다, 남파간첩! 남파간첩! 이런 안보관으로 국가 경제를 상식에 맞게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?